반갑습니다. 아마추어랑 골프 승클리닉의 수익연구가 황진웅입니다. 제 채널은 일단 골프 채널이죠. 옛날에는 살사 채널이었다가 요즘엔 골프만 올리고 있는데 오늘 영상은 골프뿐만 아니고 아마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영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오늘 뭘 가르쳐 드릴 거냐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원래 이제 제 전공은 춤이었습니다. 그래서 춤을 추면은 저는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뭐 제 자랑은 아닌데 그냥 그런 소리를 저한테 많이 해주더라고요. 뭐냐면은 다른 댄서들, 우리나라의 뭐 다른 프로들, 다른 댄서들의 춤을 보면은 막 화려하게, 패턴도 화려하게, 막 춤도 화려하게 추는데 저는 그런 소리를 항상 많이 들었습니다. 뭐냐면은 아 댄서쌤, 저는 이제 닉네임이 더 댄서니까 아 댄서쌤은 별거 안 하는데 멋있다. 남들은 막 화려하게 해야 멋있는데 댄쌤은 별거 안 하는데도 멋있다. 그냥 간단한 패턴, 인사이드 뭐 이런 거 하나만 해도 멋있다. 오, 그 비결이 뭐냐? 막 그런 소리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살사를 은퇴하고 나서 살사 영상이 아예 안 올라오는데 예전에 이제 살사 영상을 보면은 외국인들이 특히 저를 좋아했습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갔는데 이스라엘! 저는 정말 난생 처음 갔는데 거기에 살사 파티에 가서 초청받아서 갔는데 어느 한 외국인이 저한테 막 뛰어오더라고요. 뛰어오면서 혹시 진이냐면서 제가 외국에 갈 때는 제 중간 이름 진으로 써거든요. 그럼 남자가 막 뛰어오더니 진이냐면서 그냥 아 맞다면서 너 나를 어떻게 아느냐 이 먼 나라에 비행기를 막 16시간 타고 가야 되는 그 먼 나라에 제 유튜브를 안 돼요. 그러면서 자기 핸드폰을 꺼내더니 제 내 영상이 막 주르르르르 저장해놓고 맨날 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뭐 제 자랑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한테 오늘 가르쳐 드릴 게 있는데 그 바탕이 되는 근간입니다. 저 같은 몸치가 저 진짜 몸치거든요. 농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지구상의 가장 몸치들은 발레 무용수들이에요. 무용수들이 제일 몸치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무슨 무용수들이 몸치냐고 하는데 발레는 끼라는 게 전혀 있으면 안 돼요. 발레 하는 사람들은 진짜 로봇입니다. 그래서 흑인들이 발레를 못하는 거예요. 흑인들은 끼가 넘치잖아요. 그래서 막춤이나 아니면은 리듬이나 이런 게 전혀 없는 극한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 로봇처럼 교육을 시켜가지고 무대에 올리는 사람들이 발레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춤을 좀 발레처럼 춰요. 뭐 살사에서는 안 맞는데 뭐 너무 길게만 하면 그러니까 오늘 하는 영상이 제가 요즘에 운동역학에 대해서 많이 알려드리죠. 여러분들이 골프뿐만 아닌 여러분들이 평소에 다른 운동도 하고 뭐 축구 많이 하시는 분 많죠. 뭐 군대에서도 축구하고 요즘에 조기 축구 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그냥 다른 것뿐만 아닌 그냥 정말 누워서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돌아다니고 그 다음에 자리에 앉았다 일어났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밖에서 걸어다니고 그 다음에 등산을 하고 이런 모든 일상생활에서 있는 모든 근간에 되는 여러분들의 움직임의 기본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 것 같아요? 걷기. 걷기. 근데 저는 뭐 걷는 거를 연습을 뭐 저희 이제 살사는 춤이 이제 스텝을 추는 춤이니까 그냥 저 제 춤 자체는 아까 말한 막 화려하게 하는 게 아닌 정말 골프도 기본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살사란 춤도 이렇게 정말 그냥 간단한 베이직을 하더라도 이야 저 사람은 뭔가 포스가 이렇게 나오는 그런 것만 제가 한 17년을 축으로 하면서 연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모델 같은 춤을 좋아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모델이 차승원과 이제 배정남인데 정말 그냥 모델들은 무대에서 그냥 걷다가 돌아서 걸어 나가도 그 포스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추구하는 춤을 췄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연구해서 뭐 제가 그냥 별거 안 해도 춤이 멋있다라는 소리는 좀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제가 썸네일을 타이거 우즈처럼 걷는 방법에 대해서 올려드릴 거예요. 타이거 우즈도 굉장히 티샷을 딱 하고 나서 티를 딱 주고 다 걸어가면은 엄청난 포스가 느껴지잖아요. 물론 타이거 우즈라는 존재 자체의 포스도 있지만 그 존재 자체의 포스만 가지고 엉뚱하게 걷는다, 이상하게 걷는다. 그러면 또 멋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타이거 우즈도 본능적으로 이 걸어다니는 방법에 대해서 뭔가 그걸 알고 하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좀 타고난 것 같아요. 멋있게 걷는 방법.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뭘 알려드릴 거냐면 바르게 걷기, 멋있게 걷기,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평소에 하는 운동에 있어서 모든 운동에서 몸을 건강하게 만들기,
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냥 골프 채널에서 이게 뭔 이건 골프만 알려주지 뭘 이걸 알려주네라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리고 얼마나 값어치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바르게 걷기라고 검색해보세요. 그러면은 제일 먼저 뜨는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클릭해서 들어가면 자세 연구가 이렇게 하면서 뭐 약간 이제 인체학적으로 뭐 골반이 어떻게 틀려있고 골반을 위동을 하면서 걸어야 올바르게 걷는다, 앉았다 일어날 때도 골반을 어떻게 사용한다 이러면서 조회수가 어마어마합니다. 조회수가 뭐 한 300만에 이렇게 되고 또 거기 구독자도 한 130만 명 이렇습니다. 그리고 리플을 보면은 그런 영상으로 인해서 도움을 받으시지 자기가 뭐 평소에 여러분들 특히 골프는 또 나이 드신 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평소에 여러분들이 막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관절이 아프고 이런 모든 일상생활에서 그런 영상을 보고 제대로 걷기 시작을 하면은 여러분들 몸이 정말 건강해지거든요. 근데 저는 항상 골프 채널을 봐서 알겠지만 저는 남들이 그런 이제 뭐 기본적인 바르게 걷기에 대한 개념, 골반이 틀어져 있다, 골반을 흔들어야 된다, 아니면은 또 여러분들이 그냥 흔히 볼 수 있는 영상이 아닌 정말 여러분들이 제대로 걷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농담 아니고 이거는 실제 여기 이제 길거리 나가면 여기 이제 카페 거리가 이제 유행해서 애들이 어마어마하게 다니거든요. 그러면 뭐 주말 때는 한 몇만 명이 여기를 다닙니다. 핫한 거리가 돼서. 근데 그중 몇만 명이 걸어 다니는 사람 중에 아무도 제대로 걷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딱 제대로 걷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무용 전공자들 아니면 뭐 모델 워킹을 하는 사람들. 모델 워킹도 단순히 걸어 다니는 게 아닌 책을 막 머리에 위고 이렇게 모델 워킹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모델 워킹만 하나 만드는만 해도 기본적으로 10년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바르게 걷기? 뭐 내가 사람이 걷는데 뭐 바르게 안 걸어. 나는 그냥 잘 걸어 다니고 뭐 건강하게 있는데 이걸 왜 배워야 돼? 그냥 골프팀만 알려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냥 걷는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걸음이 안 좋은 걸음이 쌓이다 나이가 들고 관절이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관절이 삐걱삐걱 하니까 나중에 이제 쌓이면서 여러분들이 허리 디스크라든지 무릎이라든지 그런데 굉장히 무리가 오는 겁니다. 근데 걷는 방법을 제대로 알면은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어서도 굉장히 운동을 건강하게 단 등산을 하고 내려오더라고 건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이 일반 골프 팁과는 비교도 못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평생 살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거를 제가 알려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골프 팁은 여러분들 골프 그만둘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거 배웠다 장당에 골프 잘 돼도 뭐 그만두면 끝이지만 여러분들 평생 걸어 다니잖아요. 평생 운동을 하고 평생 산을 올랐다 등산을 하고 그러니까 오늘 알려드릴 거는 진짜 여러분들 평생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제 생각에서는 굉장히 값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론이 길었으니까 걷는 방법은 진짜 간단해요. 제대로 걷는 방법은 진짜 간단합니다. 물론 이게 적응이 되려면은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개념 자체는 여러분들이 제대로 못 걷고 저는 이제 뭔가 제대로 걷고 아까 말한 춤을 춰도 뭔가 멋있어 보이는 타이거 우즈도 그렇게 멋있어 보이는 그 걸음걸음은 별거 아닙니다. 굉장히 간단한데 지금 알려드릴 게 또 제가 골프 채널에서 말하는 지구상에 아무도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정말 이런 거는 간단하지만 팁의 가치 뭐 이런 걸 알고 모르고의 차이의 가치는 저는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합니다. 들어보는 별거 아니겠지만 여러분도 이제 이 방법을 통해서 길거리를 걸어다니고 앉았다 일어나고 계단을 올라다니고 등산을 하면 여러분들이 몸이 어떻게 바뀌는지 느껴보시면은 이 간단하게 알려드리는 게 얼마나 이게 가치가 있는지는 가치로 따지면 진짜 여러분들의 몸 자체를 평생 이게 뭔가 안 좋은 방향으로 부상을 쌓이게 만드냐 아니면 평생 건강하게 걸어서 하냐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뭐 관절 하나 다치고 허리 다치고 무릎 다치고 하면 여러분들 만약에 정말 그 병원에 가거나 이러면 개고생하잖아요. 그죠? 그냥 그런 것들을 알려드린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걷는 거는 정말 간단해요. 딱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걷는 방식이에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걷는 방식이에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걷는 방식으로 걷는다라고 해도 조금 이제 서 있습니다, 몸이. 여러분들은 그냥 평소에 걸을 때 이렇게 걷잖아요. 앞을 딱 이렇게 약간 내려가지고 이렇게 그냥 걷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걷습니다. 그냥 앞을 이렇게 약간 보고 약간 고개가 이렇게 내려간 상태 이렇게 걷습니다. 한 번만 더 갔다 와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걷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걷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저는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저는 이게 너무 무의식적으로 춤출 때 너무 연습을 많이 해서 저는 길거리에서 걸을 때 아무 무의식적으로 걸으면은 그냥 이렇게 걸어 다닙니다. 아, 제가 뭐 이거를 신경 써서 올바르게 걷자 뭐 그냥 편하게 걷자 아니면 건강하게 걷자 이렇게 해서 건강하게 걷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런 걸음걸이 자체가 그냥 몸에 완전히 무의식적으로 배겨 있어요. 그리고 발레하는 여자들은 이렇게 걷습니다. 이렇게 팔자로 걸어요. 이게 또 발레 기본 자세는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게 무의식적으로 배겨 있기 때문에 저도 춤을 추면서 베이직 기본 자세 스텝을 밟는데 얼마나 이게 멋있게 하느냐를 그래도 15년, 17년 연습을 하면서 이게 몸에 배겨 있어서 저는 그냥 편하게 걷는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건강하게 걷습니다. 그럼 이 차이가 뭐냐? 자, 차이는 정말 간단해요. 제가 뭘 하나 만들어 왔어요. 제가 아까 다이소 가서 여러분들도 이거는 농담 아니고 여러분들 인생에서 운동으로 따졌을 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몸이 평생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게 사느냐 아니면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무릎도 고장나고 허리도 고장나고 어디도 고장나고 뭐 운전도 허리가 아프고 운전하는 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런 모든 병에서 뭔가 움직이는 데 발생하는 그런 관절의 병에서 벗어날 수 있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다이소 가서 제가 하나 만들어 왔어요. 자, 뭐냐면은 여기 도마 요거 한번 여러분들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거 5,000원짜리 도마예요. 도마, 나무 도마. 그리고 이제 요거는 3,000원짜리 쓰레빠를 하나 들고 왔어요. 그리고 뭘 붙여놨냐면 여기 중간에 벨크로 테이프를 붙여놨습니다. 찍찍이 벨크로 테이프를 붙여놨어요. 이걸 왜 붙여놨냐면 자, 여러분들은 걷는 거를 어떻게 걷냐면 그래서 제가 요즘에 골프 하면은 4족 보행, 2족 보행 이렇게 많이 하죠. 그래서 아기들이 발가락이 자라나기 전에 걷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평생을 걸으면은 굉장히 건강하게 걸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발가락이 자라고 발가락을 이용해서 앞으로 걸어 다니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몸이 망가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걸 이제 어떻게 다시 건강하게 고치죠? 저 지금 망가집니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처럼 서 있고 저는 어떻게 건강하게 만들까요?라 하면은 이제 저처럼 건강하게 됩니다. 이게 좀 무의식적입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그냥 간단해요. 요렇게 이제 잘 보세요. 스냅바를 신으면은 이게 쩍쩍하죠? 이게 밑에 벨크로 테이프 달라붙습니다. 요렇게.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평소에 모든 생활을 어떻게 하냐면 평소에 뒤로 걸어 다니진 않잖아요. 뒤로 걸어 다니진 않잖아요. 근데 그 뒤로 걸어 다니는 게 또 건강한 소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뭐 해변가나 아니면 뭐 도로에 보면 이렇게 뒤로 걸어 다니신 어르신들 많잖아요. 여자분들, 어르신분들 이렇게 뒤로. 그래서 오늘 뒤로 걸어 다니는 것도 왜 건강한지도 가르쳐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은 평소에 생활하는 모든 그냥 걸어 다니는 것뿐만 아닌 앉았다 일어났다 그리고 계단을 오른다 뭔가 높이에 위로 올라간다 내려온다 그 모든 거를 어떻게 쓰냐면 여러분들은 뒤꿈치를 떨어뜨리면서 써요. 이렇게 여러분들은 생활을 합니다. 평소에 모든 상황에서 앞으로 걸어 다니는 게 익숙하기 때문에 앞으로 걸어 다니기 위해서 뒤꿈치를 떨어뜨리면서 걸어요. 지금 쩍쩍하죠? 자, 제대로 붙여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걸어 다닐 때 이렇게 걸어 다니는 거예요. 이쪽이 안 보여. 잠깐만요. 여기. 됐네. 그냥 쩍쩍하죠? 그래서 이렇게 뒤꿈치를 테이프 밑에 달린 테이프를 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걸으면은 이게 어떻게 걷는 것 같아요? 무릎이 앞으로 튀어나가면서 걷습니다.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걸으면은 여러분들은 이렇게
무릎을 많이 이렇게 쓰는 건 아니지만 결국엔 여러분들이 걸어 다니는 것 자체가 천천히 걷더라도 발이 나가면서 무릎 뒤쪽, 여기 테이프를 이렇게 뗀다라고 했죠. 무릎 뒤쪽을 들고 걸어가서 다시 발이 닿으면은 무릎 뒤쪽을 들고 이렇게 걸어 다녀요. 그러면은 무릎 뒤쪽을, 발꿈치 뒤쪽을 떨어뜨리면은 무릎 뼈가 앞으로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평소에 걷는 게 여러분들은 항상 발꿈치 뒤쪽을 떨어뜨리는 감각으로 걸어요. 아무 생각 없이. 제가 아까 말한 여기 나가면은 몇만 명이 걸어 다니면은 몇만 명이 전부 다 이런 방식으로 걷습니다. 이게 왜 여러분들이 아까 말한 어릴 때 커서 발가락이 길어지고 여러분들이 발가락을 쓰기 시작을 하면서 발가락 위주로 앞으로 걸으니까 발가락을 쓰기 위해서 뒤꿈치를 들어야 뒤꿈치를 땅에서 떼야 내 발가락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평소에 걸을 때는 발가락으로 걷기 때문에 뒤꿈치를 들고 발가락, 엄지발가락에 탁탁탁탁 뭔가 땅을 찍으면서 이렇게 걷습니다. 그러면 이게 나중에 쌓이면 무릎 관절이 다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바르게 걷는 게 대체 어느 거냐? 자, 또 간단합니다. 걸어 다니고 모든 일상생활을 이렇게 하면 돼요. 아까 뒤꿈치를 뗀다라고 했죠. 그럼 반대는 뭐예요? 앞꿈치를 떼는 거예요. 앞꿈치 떼고 그냥 쩍쩍 하죠. 그러면 잘 보세요. 아까 뒤꿈치를 뗀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무릎이 앞으로 튀어나가죠. 그럼 무릎이 튀어나가면서 무릎의 연골이라고 하죠. 연골이 앞으로 튀어나가려고 해요. 이게 무릎은 연골이 앞으로 튀어나가려다가 이제 무릎 뼈 디스크가 같은 게 오는 거고 허리는 또 반대쪽으로 이쪽으로 이제 튀어나가다가 허리 디스크가 오죠. 그러니까 무릎이 앞으로 튀어나가면서 연골이 앞으로 튀어나가려는 그 무릎 부상과 무릎이 앞으로 튀어나가면 허리도 굽습니다. 그럼 허리는 반대쪽으로 디스크는 튀어나가요. 무릎 부상과 허리 부상이 동시에 오는 겁니다. 이런 방식은. 근데 잘 보세요. 앞꿈치를 앞으로 든다라고 했죠. 그러면은 무릎 관절을 아예 안 써요. 그리고 허리 관절도 아예 안 씁니다. 앞꿈치만 들면은 오로지 내가 쓰는 거는 발목을 앞으로 드는 것밖에 없어요. 요것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걷느냐? 자, 이제 맨발로 하면 잘 보니까 아까 말했죠. 여러분들이 잘못된 방식으로 걷고 몸에 자꾸 뭔가 데미지, 아까 말한 무릎의 연골의 데미지, 허리의 데미지, 그리고 허리가 굽고 무릎이 앞으로 튀어나간다라는 건 또 목 자체도 떨어지기 때문에 목의 중력 때문에 여기가 목에 또 데미지, 무게가 실리니까 모든 그냥 발바닥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관절이 중력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게 전부 다 어긋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뒤꿈치를 써서 걷는 것 자체가. 근데 아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제가 앞꿈치를 떼라라고 했죠. 근데 이렇게 앞꿈치를 떼는데 이게 걸어다니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앞꿈치를 떼는 연습을 저런 거 만들어놔서 연습을 하면 좋습니다. 앞꿈치를 떼는 연습을 하고 이걸 언제 떼느냐? 자, 잘 보세요. 발이 닿으려고 할 때 앞꿈치를 딱 이렇게 들어요. 이렇게 한 번 딱 들면 됩니다. 그냥 닿으면은 발바닥이 닿고 앞으로 또 발바닥이 닿은 순간 무릎에 내 체중이 실리고 무릎이 튀어나가면서 동시에 허리는 뒤로 빠지고 목은 또 내려오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걷지만 내 발바닥이 땅에 닿기 직전에 한 번만 이 발목으로 앞꿈치를 딱 들어주면 돼요. 이렇게. 닿기 직전에 탁 들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잘 보세요. 이걸 한번 안 들어주면은 그냥 체중이 바로 무릎에 다 실려요. 그리고 몸을 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닿
닿기, 무릎, 완전 몸이 어거지로 다 굽어있는 상태라도 닿기 전에 한 번만 딱 펴주죠. 그러면 저절로 사람의 몸은 서요. 왜냐? 뒤꿈치로 걷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기들이 걷는 방식이 훨씬 더 건강하고, 이게 모든 운동에서도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면서 안 다치면서 운동력학을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걸어 다닐 때는 딱 닿기 직전에 한 번만 무릎을 탁, 발목을 탁 올려주면 돼요. 그러면은 이게 여기서 발목을 탁 올려주면 뒤꿈치가 닿고, 여러분들은 바닥을 그냥 터벅터벅터벅 이렇게 체중이 다 실리고 이 충격이 다 오면서 걷지만, 순간적으로 발목을 한번 탁 들어주면 이게 슥 뭔가 굴리는 느낌이 나요. 굴리는. 그리고 이게 기능 신발이 있죠. 뭐 어르신 시장 가면은 이 뭔가 걸어 다니는데 건강하게 걷는 운동, 뭐 운동화라고, 요런 일반 운동화에서 이렇게 밑에 아치로 둥근 요런 거 있죠. 요렇게 둥근 그 운동화. 그래서 아줌마들이 이제 많이 신고 다니는 그런 운동화가 이 운동을 강제적으로 하게 만들어요. 그냥 여러분들은 일반 운동화는 그냥 바닥이 이렇게 딱 닿지만, 그런 운동화는 닿을 때부터 밑에가 두툼하게 서 있으니까 이렇게 닿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는 안 닿습니다. 이렇게 닿으면 이게 흔들흔들 하거든요. 오뚜기처럼. 그래서 그런 운동화는 이걸 이렇게 닿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운동화를 신고서도 내가 이렇게 굴린다라고 생각을 해도, 그 운동화를 신어도 뒤꿈치를 앞, 발목을 든다라는 느낌을 안 가지면서, 여러분 이런 이론을, 이런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발목을 든다라는 생각을 안 가지고 그런 운동화를 딱 짚고 그냥 굴려서 이렇게 또 발을 굴리면서 간다, 그러면 그 운동화가 도움이 안 됩니다. 그 운동화가 만들어진 역학을 그 운동화가 없어도 내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어야지 이게 올바로 걷깁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앞으로 걷더라도 무조건 발이 땅에 닿을 때 한번 발목만 위로 탁 제껴주면 돼요. 그래서 아까 말한 저는 춤이 멋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남들이 보기에. 아까 말한 남들 프로들, 남들 댄서들은 막 화려하게 막 춤추면서 그렇게 멋있다는 소리 있는데, 저는 베이징만 해도 멋있다는 소리 듣거든요. 그때 제 발모양이 방금 들어갈 때 딱 세우고, 잘 보세요. 이런 걸 뭐 우리나라에 이런 걸 아는 댄서들도 없습니다. 저는 강박관념처럼 이런 것들만 연구했어요. 어떻게 하면 모델처럼 멋있게 출까? 이런 것만 연구했고, 다른 모든 댄서들은 어떻게 하면 춤을 화려하게 출까? 어떻게 하면 패턴을 많이 할까? 막 그런 것만 쳤고, 저랑은 완전히 그냥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베이직을 하는 사람도, 기본 스텝을 밟는 사람도 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은 딱 와서 순간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발바닥으로, 아까 무릎이 앞으로 딱 서면서 이렇게 밟지만, 저는 순간적으로 이 빠른 베이직을 할 때도 순간적으로 탁! 여기서 탁! 살짝 들어요. 그러면 여기서 뭔가 굴리는 느낌이 나거든요. 이게 또 중심이동으로 가는 거예요. 춤에 있어서도 중심이동, 골프도 중심이동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춤도 중심이동을 하거든요. 근데 중심이동을 모든 사람들은 다, 내가 아까 말한 여러분들이 걸어다니는 방식으로 중심이동,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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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하니까 무릎이 구부정해요. 전부 다 베이직을 하면. 전 무릎 구부정한 거 엄청 싫어하거든요. 간지도 안 나고. 모델들이 만약에 무릎 구부정하게, 모델들이 워킹을 하는데 이렇게 걷는다라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이게 멋이 없어요. 저는 모델같이 걷기 때문에 나는 평소에 굉장히 서려고, 멋있게 하고 서려고 노력을 하는 그에 저도 모르게 이렇게 뒤꿈치를 한번, 발목을 한번 살짝 드는 게 습관이 돼 있나 봐요. 그게 무의식적으로 한 17년 동안 습관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춤을 출 때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지 전 잘 몰랐어요. 그거는 제 무의식이기 때문에. 근데 요즘에 이제 골프 레슨을 하고 제 무의식적으로 하는 동작을 제 스스로 알고 하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이론을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요걸 만들어서 그냥 요거는 농담 아니고 앞꿈치만 떼는 요거 하나만 해도 여러분들의 일상이 완전 달라집니다. 그리고 뭐 걸어 다니는 것뿐만 아닌 누워서 일어나서 의자에 앉고 의자에서 일어나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뭔가 높은 곳을 올라가고 내려가고 등산하고 특히 마라톤을 하고 달리기를 하고 이런 모든 데 있어서 이렇게 다니는 주법이 얼마나 이게 좋은지는 오늘은 걷는 것만 해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응을 보고 이걸 이제 어떻게 등산을 할 때 쓰고 등산을 내려올 때 쓰고 이렇게 저는 여러분들은 그냥 올라가도 그냥 높은 데 올라가다 무릎 어! 하잖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렇게 올라가요. 어! 하다가 이게 무릎이 확 나갑니다. 올라가다가 어! 무릎. 근데 저는 순간적으로 쑥 올라가요. 요것도 뭐 여러분들이 가르쳐 줬으니까 뭐 이론은 알겠죠. 근데 그래도 이제 요런 것들은 뭐 센스가 좋은 사람은 바로 모든 생활에 다 접목을 할 수 있겠지만 센스가 또 없으면은 또 제대로 알고 싶으면은 뭐 리플에 뭐 등산을 하는 방법, 그 다음에 달리기를 건강하게 하는 방법 요런 것들을 저는 잘 아니까 리플에 그런 거 알려주세요. 그렇게 하면 제가 또 알려드릴게요. 그게 어쨌든 오늘은 걷는 것만. 자, 그래서 아까 제가 걷는 시범을 보였죠. 이거를 자, 잘 보세요. 여러분들은 아까 말한 뒤꿈치를 떨어뜨리면서 걷기 때문에 이걸 천천히 걸어볼게요. 자, 뒤꿈치를 떨어뜨린다. 뒤꿈치를 떨어뜨리고 그럼 평소에 여러분들 이렇게 걷습니다. 그럼 충격이 빡빡 와요. 바닥에 충격이. 근데 아까 뭐라고 했어요? 앞꿈치를 든다라고 했죠. 그러면은 내가 땅에 닿기 직전에 앞꿈치를 탁 들면 돼요. 자, 그러면은 잘 보세요. 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처음 해보면 이렇게 발꿈치를 들어도 뭔가 충격이 옵니다. 오히려 충격이 더 강하게 와요. 앞꿈치로 이렇게 걸을 때는 땅을 이렇게 디디면 약간 딛는 느낌이 나잖아요. 그러면 딛고 하면서 별 그냥 여러분들이 평소에 일반적으로 뭐 평생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걸으니까 내가 땅을 그냥 충격을 이렇게 뭔가 받는다라는 느낌 없이 그냥 평소에 이렇게 대강대강 걷잖아요. 떡떡 하면서.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땅이 닿기 직전에 발목을 앞꿈치를 딱 들면은 순간적으로 내가 발이 이동을 하면서 뒤꿈치가 땅을 탕 이렇게 약간 찍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탕 이렇게 잘 보세요. 탕. 그럼 소리가 들리죠? 마이크 쪽으로. 자, 그러면은 여기서 또 의문점이 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충격이 이제 안 와야 무릎이 건강하고 그 다음에 허리도 건강하고 건강해야 되는데 내가 분명히 해보니까 뭔가 충격이 더 와서 이게 더 몸에 안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데 이거는 좀 과정입니다. 운전도 여러분들이 운전학원에서 배우고 면허를 땄다라고 해도 그걸 바로 여러분들이 도로에서 운전을 할 수 있는 게 아닌 주행 연습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익숙해지려면 이렇게 주행 연습을 하듯이 이렇게 순간적으로 앞꿈치를 들어가지고 뒤꿈치를 쓰는 거를 여러분들은 평생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주행 연습이 필요해요. 익숙해질 때까지. 그때까지는 좀 과장되게 발꿈치를 앞으로 들어서 뒤꿈치로 뭔가 땅을 탕 요렇게 땅땅 요렇게 잘 보세요. 그럼 소리가 들리죠? 빠빠 요런 식으로 일부러 뒤꿈치 땅땅 요렇게 땅땅 땅땅 땅땅
땅땅 이렇게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연습할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습하다가 무릎이 더 나가는 거 아니냐 했는데, 아까 말한 무릎 관절이나 허리 관절이나 목의 관절이나 척추에 안 좋은 거는 모든 게 앞꿈치에 중심이 쏠리고 중력에 의해서 힘이 내 몸이 아래로 떨어지니까 그게 모든 디스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족보행 동물은 디스크가 없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렇게 사족보행은 수평으로 가니까 디스크 자체가 눌러져 있으니까 디스크가 안 걸리긴 하지만, 우리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걸어가면 말했죠, 이족보행 인간은 앞꿈치로 뒤꿈치를 들고 앞꿈치가 땅에 닿으면서 이렇게 중심이 앞으로 쏠리면서 가요. 그러니까 이 쏠리는 게 전부 다 관절이나 이런 것들이 이쪽 방향으로 중력이 발생을 하고 내 무게가 이쪽 앞으로 쏠리기 때문에 이게 모든 관절에 안 좋거든요. 근데 순간적으로 닿더라도 뒤꿈치로 땅땅 이렇게 찍으라고 했죠. 그죠? 그러면 뒤꿈치를 탕탕 찍는 순간에는 오히려 무릎의 관절을 나 아니면은 허리의 관절이나 목의 관절이 내가 앞으로 나가는 반대 방향 뒤쪽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뒤쪽으로 작용을 하는 거는 땅을 강하게 찍어도 그렇게 관절에 무리가 없어요. 근데 앞쪽으로 찍으니까 무릎의 관절이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을 오르는 것보다 내려올 때 여러분들이 관절이 더 나가는 거예요. 앞으로 쏠리면서 이렇게 관절이 튀어나가면서 내려오니까.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그냥 간단하게 걷는 거 하나만 해도 아까 말한 모델들이 이걸 배우는데만, 제대로 배우는데만 10년이 걸린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10년까지는 아니겠지만 여러분들 평생 살면서 이제 계속 10년, 20년, 30년, 50년 계속 걸어 다닐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걸어 다닐 때 평소에 이제 항상 앞꿈치를 뗀다, 뗀다, 뗀다 이런 느낌으로 걸으면은 처음에는 충격이 좀 오지만 나중에는 이제 익숙해지고 주행 연습, 아까 말한 주행 연습이 익숙해지면은 도로에 내놓으면 굉장히 그냥 편안하게 운전을 하듯이 이게 익숙해지면 여러분들이 이제 충격이 사라져요. 저는 충격 안 느끼게 걷거든요. 소리가 나는 거야 뭐 어차피 뭐 중력 때문에 떨어지는 거 어쩔 수 없지만 그냥 저는 편안하게 걷죠. 그죠? 그리고 자, 또 충격이 느껴지면 잘 보세요. 앞꿈치는 별로 충격이 많이 안 온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걸을 수가 있는데 뒤꿈치로 걸으면 뭔가 처음에 충격을 땅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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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라고 했죠. 그러면은 이렇게 걸으면은 또 여러분들 생각에는 머리가 막 들락날락 머리 유지가 안 되고 들락날락 한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영상을 찍어보세요. 이거는 진짜 영상을 스스로 찍어봐야 됩니다. 찍어보고 자신의 모습이 정말 예쁘게 잘 걷는다, 멋있게 걷는다라는 걸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이거를 밖에 나가서 연습을 하지, 그냥 이론만 알고 자신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는지 모르면은 여러분들이 또 연습을 안 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평생을 연습을 해야 될 그런 몸을 건강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골프 그 하나만으로 아니에요. 이런 영상은 진짜 그냥 온 국민,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도움이 되는 영상이에요. 골프를 안 하는 사람도.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면은 충격을 땅땅 뒤꿈치에 주면은 머리가 뭔가 들썩들썩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영상을 찍어보면 뒤꿈치로 아무리 땅을 충격을 일부러 이렇게 줘도 머리는 신기하게 똑바로 갑니다. 전혀 미동이 없어요. 근데 내가 뒤꿈치를 떼는 걸로 충격을 줄게요. 그럼 머리가 어떻게 돼요? 들락날락하죠. 뒤꿈치는 아무리 충격을 줘도 머리 위치가 전혀 안 변해요. 그래서 아까 말한 뒤꿈치로 걸으면은
오로지 내가 사용하는 부위는 발목밖에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발목밖에 안 사용하라니까 다른 무릎부터 시작해서 골반부터 시작해서 뭐 허리부터 시작해서 척추의 모든 부분을 안 사용할 수 있으니까 제일 건강한 거예요. 알겠죠? 근데 앞꿈치로 찍는 순간에 무릎이 튀어나가고 허리가 비어 빠지고 고개가 죽고 척추가 이렇게 굳고 목 디스크가 나가고 여러분들이 이제 1년, 2년, 3년, 5년 걸으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자꾸 그래서 이제 어른이 되고 특히 이제 앞으로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걸으면서 많이 하시는 분들이 누구예요? 시골에 모내기 하시는 분들 이렇게 앞으로 걷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모내기 하면서 하다가 보면은 나중에 이제 어르신 분들은 평소에 걸을 때도 이렇게 걷죠 습관이 되니까 근데 모내기를 하더라도 앞꿈치로 이렇게 걷는 게 아닌 뒤꿈치로 땅 땅 땅 땅 요렇게만 하더라도 그 어르신분들이 그렇게 일을 많이 하더라도 나중에 이렇게 걸어다니는 일은 않을 겁니다. 뒤꿈치를 걸으면 저절로 요런 식으로 딱 가거든요. 앞꿈치로 걸으면 바로 허리가 굽는데 아시겠죠? 요런 것들이 알고 이제 어르신분들도 요걸 하면은 건강하게 나중에도 뭔가 자세를 똑바로 하고 뭔가 허리도 안 아프고 무릎도 안 아플 게 있는 안 아플 수가 있는데 이런 게 아까 말한 이렇게 뭔가 쩍쩍쩍 하는 저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사람은 또 없습니다. 아까 말한 유튜브에 자세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 골반을 이렇게 틀고 이런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몇백만 뷰에 구독자가 몇백만 명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영상은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냥 인체 구조학상 그렇게 돼 있다라고 하지만 그 인체 구조학을 여러분들 스스로 쓸 수가 있어야 되는데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건 영상은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근데 이건 얼마나 간단해요. 그냥 다이소 가가지고 도마 5,000원짜리 쓰레빠 3,000원 벨크로 테이프 1,000원 그러면은 9,000원만 투자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평생을 이제 올바르게 건강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영상이 제가 유튜브에 골프 팁도 많고 살사 영상도 많고 하는데 제가 영상이 막 2,000개는 될 겁니다. 그리고 유료밴드도 엄청 많고 골프는. 근데 제 모든 유튜브를 통틀어서 지금 오늘 알려드리는 이 영상이 여러분들한테는 지금은 이게 얼마나 이게 값어치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잘 느끼지를 못합니다. 왜냐? 아직까지는 이런 동작이 안 익숙하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사람의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지는 못 느껴요. 근데 제 말을 믿고 여러분들이 평소에 걸어 다닐 때도 이게 습관이 되고 그렇게 생활 습관이 바뀌고 이게 적응이 되고 나서 이렇게 걷는 방식이 어느 영상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배웠느냐 생각해보면 제 영상으로 배운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이 바르게 걷는 게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 건지는 나중에 깨달을 수가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자 그냥 걸어 다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은 뒤꿈치를 떼는 느낌으로 이렇게 걷습니다. 그냥 평화하게 뭐 특히 뭔가 가방에 무거운 걸 맨다 요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골프하는 사람들은 나이가 있으니까 자식들이 다 있잖아요. 저도 딸내미가 있고 하잖아요. 이거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은 애들이 뼈가 이렇게 굳거나 아니면은 거북목이라든지 요즘에 특히 애들이 거북목이 많잖아요. 핸드폰을 보고. 그런 뭔가 자랄 때 제일 중요하거든요. 자랄 때. 다 자라고 나서는 이걸 그냥 습관을 고친다라고 해도 이미 뼈가 틀려 있고 이러면 고치기는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애들, 자신의 자식들한테 이거를 딱 가르쳐 주면은 걔들이 진짜 건강하게 뼈가 자리 잡고 건강하게 멋있게 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이런 특히 무거운 가방을 든다. 그러면은 무거운 가방을 들면 들수록 왜 이게 자세가 안 좋아지냐면 그냥 단순히 이게 무거우니까 이렇게 걸어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자세가 나빠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그냥 어떤 상황을 주어줘 제가 골프에서 항상 말하지만
어떤 상황을 주어주면은 그냥 본능적으로 자신이 거기서 제일 잘할 수 있는 동작을 해요. 근데 그 제일 잘할 수 있는 동작 자체가 운동역학으로 따졌을 때 몸을 건강하게 쓰고 운동역학을 잘하기 위해서 그런 동작으로는 완전 반대로 최악으로 해버려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특히 가방이 무겁다. 그리고 애들이 정말 교과서를 많이, 저도 옛날에 뭐 학창시절에 있었으니 그러면은 무거운 가방을 여러분들이 걸어 다닐 때 이 무거운 가방을 어떻게 안 무겁게 걸어 다니냐면 무겁다라는 건 이 무거운 게 뒤로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떨어진다. 무거우니까 가방이. 요 뒤에가 무거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애들이 이제 걸을 때 무거운 가방으로 걸으면 어떻게 되냐면 무거운 가방으로 걷기 위해서 뒤꿈치를 더 떨어뜨려요. 뒤꿈치를 들면은 이 무거운 가방이 가벼워지거든요. 가벼워지고. 그래서 가방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애들이 이 무거운 가방을 견디기 위해서 뒤꿈치를 더 떨어뜨려서 허리로 이렇게 기울여서, 그러니까 기울이면은 무게가 가방이 이게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좀 가벼워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기울이고 이렇게 걷는 거예요. 그러면 가방이 가벼워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그렇게 걸으면 걸을수록 아까 말한 뼈가 잘못되게 자라서 거북목, 허리 디스크, 무릎 관절이 앞으로 튀어나와서 이게 오다리와 팔자다리도 넘어가고 모든 뼈가 자라는 데 있어서 안 좋은 방향으로 커집니다. 근데 아까 말한 무거운 가방을 메더라도 걸어 다닐 때 순간적으로 앞꿈치를 딱 든다라고 했죠. 딱 들면서 하는 순간에 이 무거운 가방을 뭘로 받치냐면 허리에 아치가 여기가 받쳐요. 여기가 딱 발을 딱 드는 순간에 허리 아치가 딱 생기면서 이 무거운 가방을 이 허리 아치 약간 꼬리뼈 위쪽에 있는 요렇게 아치가 되죠. 그 아치가 되는 쪽에 탁 걸려서 이 무게를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버티는 거는 오히려 더 좋아요. 왜냐? 허리가 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무게를 더 버틸 수 있기 때문에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더 이거를 발을 들고 더 아치를 그려야 되고 더 똑바로 서는 거예요. 알겠죠? 실제로 해볼까요? 무거운 걸로. 제가 여러분들 하기 위해서 이런 것까지 하네. 자, 오이씨, 이건 너무 무겁네. 자, 어느 정도 무거운 것만 할게요. 엮이다. 요렇게 돼 있다. 그러면 아까 마찬가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등을 요렇게 놓고 이게 무거우니까 자꾸 뒤꿈치를 들면은 이게 가벼워지니까 이렇게 걸어다니는 거. 그래서 이삿짐 나는 사람도 이렇게 걷잖아요. 이렇게 등에 메고 이렇게. 근데 이삿짐 하는 사람도 이거를 뭔가 이렇게 해서 허리가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을 많이 하다가 보면은 본능적으로 이게 허리가 안 좋다라는 걸 자기가 알고 본능적으로 이제 그렇다고 일을 그만둘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일을 허리가 안 다치면서 일을 하는데 무리가 없이 하려고 하면은 여기서 구부정하면 허리가 아프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약간 들면서 이렇게 걸어요. 이렇게. 그래서 허리에 딱 받치고 이렇게 걷거든요. 이삿짐 나는 사람들. 이렇게 걷죠. 그걸 이제 몸으로 깨닫는 거예요. 무거운 걸 맨날 무겁게 다니다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일상생활에서 걷는 거 하나만 바꿔도 모든 자세가 다 달라져요. 알겠죠? 그래서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평생 걸어 다닐 거고 평생 건강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건강한 편입니다. 춤을 추면서 그렇게 나도 모르게 멋있는 걸 하고 싶다라는 그런 욕망이 연구를 하다가 보니까 저절로 제가 건강하게 걷는 그 방법을 나도 모르게 깨우쳤더라고요. 아시겠죠? 근데 그때는 춤을 가르칠 때는 이 정도까지 내가 이런 원리로 인해서 내가 건강하게 걷고 그다음에 멋있게 걷고 이런 것들을 설명을 못했지만 지금 이제 골프하면서 기초 시리즈 하면서 제 몸에 대한 역학,
제 스스로 제 몸에 대한 역학을 자꾸 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영상을 보고 정말 그냥 영상이 끄고 어디론가 나가서 걸어 다닐 때 딱 닿는 순간에 발목만 한 번씩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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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들어주는 것만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아까 말한 자신이 영상을 찍어보기도 하지만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자, 옆에 사람한테 자, 내가 오늘 진짜 영상을 하나 봤는데 제대로 걷는 방법을 배웠어. 한번 봐봐. 이렇게 해서 내가 평소에 걸을 때는 여러분들 이렇게 보여주면 됩니다. 뒤꿈치만 떨어뜨리면 돼요. 땅에서. 뒤꿈치만 떨어뜨려. 내가 평소에 이렇게 걸었는데 아 오늘 뭔가 제대로 걷는데 이거 나는 잘 모르니 자기가 자기 모습을 모르거든요. 그러면 옆에 사람한테 한번 봐줘봐 이게 맞는지. 그렇게 이제 봐주라고 할 때 순간적으로 땅이 닿을 때 앞꿈치만 탁탁 탁탁탁탁 요것만 딱 보여주세요. 그러면 옆에 사람이 바로 압니다. 이게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걷는 방식에 따라서 개념 하나만 바꿔서 사람의 몸이 얼마나 건강하게 걸어다니고 멋있게 걸어다닐 수 있고 안 좋게 걸어다닐 수 있는지 옆 사람이 보면 바로 알아요. 그래서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골프뿐만 아닌 모든 운동에서 건강하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골프 채널이고 골프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는데 저는 제 자체가 원래 춤을 추고 그 다음에 다른 운동도 많이 하면서 제 자체가 뭔가 모든 운동을 재밌게 즐기면서 또 그런 운동 역학을 또 많이 알면서 건강하게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많이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골프 채널에서 골프 하나만 알려주지 이런 걸 왜 알려주냐라고 그렇게 하시면은 이 진짜 이게 얼마나 이게 가치 있는지 그런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고 밖에서 걸어 다녀보고 옆 사람한테 내가 걷는 방법이 어떻냐는지 설명을 들어보고 그리고 아까 말한 주행 연습을 하면서 자꾸 따각따각 하는 게 나중에는 그런 소리 없이 저처럼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게 됐을 때 여러분들 몸이 얼마나 건강하게 되는지 그걸 느껴보시면은 이 영상의 가치를 알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정말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몸의 역학에 대해서 많이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것도 뭐 유료 밴드, 유료 돈을 내고 하는 그런 것들은 이제 다 보내드렸는데 요즘에는 정말 그냥 제가 여러분들 얼굴도 모르지만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다 같이 뭐 운동도 즐기고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 것들 많이 알려드리니까 제 카페에 들어오시면 이것도 올려놓을 거예요. 그리고 그 카페에 제가 후원계좌를 올려놨습니다. 제 영상을 보고 이게 뭐 골프뿐만 아닌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그래서 도움을 받고 도움이 된다라고 느꼈으면은 이제 제 카페에 후원계좌 이제 올려놨으니까 뭐 돈 100원이든 1000원이든 만원이든 저는 얼마가 들어오는지도 몰라요. 그 계좌 확인 안 합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이제 도움을 받은 만큼 후원해 주시면은 제가 더 좋은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이 골프뿐만 아닌 모든 일상생활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많이 알려드릴게요. 발 떼는 거. 요거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 9,000원밖에 안 합니다. 요렇게만 만들면 끝이에요. 아시겠죠? 예, 여러분들은 그냥 평소에 걸을 때 요렇게 걷잖아요. 앞을 딱 요렇게 약간 내려가지고 요렇게 그냥 걷잖아요. 요렇게. 요렇게 걷습니다. 그냥 앞을 요렇게 약간 보고 약간 고개가 요렇게 내려간 상태 요렇게 걷습니다. 저는 길거리에서 걸을 때 아무 무의식적으로 걸으면은 그냥 요렇게 걸어 다닙니다. 제가 뭐 이거를 신경 써서 올바르게